모든 은행도 국가도 도둑놈 편에 서 있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예?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예.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허경영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고려대학교 강의에서.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이에요. 100%. 과거 총재님이 내놓은 공약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허 총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런 명언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그거를 내 거를 또 고려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나는 허경영 씨를 가장 존경한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한 말이 100% 맞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굉장히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 거를 해서 성남에도 청년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 걸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국회의원은 내가 25년 전에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후원금만 받아야 된다. 국가 예산은 가져가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9명이니까 약 3천 명. 국회의원 300명. 3,300명이 1년에 가져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 망한다. 국회의원은 후원금만 받으면 되는데 금에도 생활이 되고 다 되는데 왜 월급을 받냐?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냐. 그리고 보좌관이 9명이 뭐냐, 이게.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했죠. 그거는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60조, 몇십조씩 이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개발을 한답시고 외국에서 우리가 국가 예산이 나간 돈이 몇십조입니다. 그렇게 다 그게 잘못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00명이 되는데 300명에다가 보좌관이 약 3,000명이죠. 또 지자재들이 월급 안 받겠다고 그랬다가 전국의 3,000명 지자재가 전부 월급을 받죠. 국회의원의 버금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예산이라는 건 완전 나눠먹기식이에요. 안 나가도 될 예산이 50%입니다. 또 말입니다. 출산수당을 준답시고 출산정책을 한답시고 연간 35조씩을 책정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1년에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씩을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3천만 원 줬습니까? 안 줬어요. 뭐 하는 데 썼냐? 연구비 쓴답시고 다 노나 날라 돈을 다 놓아서 딴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 출산 낳나요? 그래 애 하나 낳으면 10만 원 준다고요? 뭐? 1년에 뭐한 달에 얼마를 보태준다고 그거는 그거 보고 애 낳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부 다 편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출산해서 차라리 35조를 금년에도 책정했고 10년간 150조를 썼는데 그러면 그 150조를 직접 한 사람당 1억씩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낳는 사람한테. 애 엄청 낳았을 겁니다. 출산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1억 5천을 다안 주더라도, 그럼 거기다가 얼마씩 주냐? 3천만 원씩만 줬다고 해도 애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미 이 사람들이 예산 낭비를 각종 출산을 핑계로 예산을 낭비할 것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산은 안 줘도 애안 낳고 줘도 애안 낳아요. 뭐 연구비 출산 연구한답시고 1년에 35조를 낭비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면은 1년에 안 해도 되는 거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그 예술회관을 말입니다. 무슨 큰뭐 운동장을 만들고 1년에 한두 번도 쓰지도 않아요. 그 지방자치가 쓴 예산 낭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전체 예산의 60% 정도는 거품이에요. 그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각 지방이 행사하는 모든 결제권을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그 중앙심의 국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그 지방에 다리 하나도 날 수 있게 해버려요.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대체합니다. 선거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이 부정이 걸리면 무기징역입니다. 지금은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벌금 내거나 감옥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러나 국가 공무원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은 서울시 예산이 30조다. 그러면 10조면 뒤집어 써요.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다 닦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은행으로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낭비되는 예산이 6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